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 했던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. 프랜차이즈 카페 요거 프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. 해당 가맹점 사장은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하냐라며 알바생을 단 5분 만에 해고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뉴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. 안경 쓰지 마라, 염색하지 마라, 쌩얼은 생겨 없어 보이니까 메이크업해라 등등등. 이런 과한 용모 가이드라인 우리 사회에 늘 있어 왔거든요. 게다가 문제를 제기해도 기업들은 손님 상대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죠. 그래도 요거프레소는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. 물론 정말 재발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. 머리 길이와 화장이 노동의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. 레 미제라블의 자베르는 흑인이, 판티는 필리핀 사람이 연기합니다. 그리고 햄릿은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. 좀 낯설죠. 그동안 고전 극중 주인공은 대부분 백인이나 남성 배우가 맡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요. 근데 이런 관행을 깨려고 전 세계적으로 성별부터 인종, 출신지, 장애 유무까지 가리지 않는 캐스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. 광화문 연가 속 신 역할은 남녀 배우가 번갈아가면서 무대에 오르고요.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왕 역할은 김영주 배우가 연기합니다.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되고 배우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네요. 미세먼지가 하도 난리니까 소중한 내 피부 보호해준다는 화장품들 많이 보셨죠?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습니다. 식약처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씻겨내준다는 제품들 53개를 조사해봤는데요. 그중 10개는 원료가 검증도 안 됐고요. 또 17개는 미세먼지가 차단된다는 근거자료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.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광고해왔단 말이죠. 오히려 검증 안 된 성분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. 아이쿠야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품들 막 쏟아내는 것 같은데 똑바로 만들거나 하셔죠. 아이언맨, 스파이더맨, 엑스맨, 헐크, 블랙팬서 이 히어로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바로 스탠리인데요.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애도하는 패러디들이 쏟아졌습니다. 어벤져스의 한 장면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스파이더맨이 그의 무덤을 등지고 있고 장례식에 참석한 히어로들의 모습까지 등장했는데요. 참 마블다운 추모 방식이죠. 사실 팬들 사이에선 영화 속 스탠리를 찾는 게 쏠쏠한 재미였는데요. 그의 모습은 내년에 개봉하는 캡틴 마블 어벤져스4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, 내일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. 일사이프 구독!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.